고마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랜만에 홍콩에 와서 여기를 한번 둘러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예. 와, 최고다. 아. 오랜만에 옵니다. 굉장히 애정하는 카페예요. 가시죠. 밖에 좋게 공원도 좀 구경하고. 지원 매니저님께서 이렇게 잘라주십니다. 매니저님이 차가운 거를 시키셨네요. 스트로우가 귀엽다. 잘 먹겠습니다. 거의 다 마셔가네요. 매니저님 남은 거 하나 드십시오. 양보하겠습니다. 다 먹었어요. 제가 항상 미도 카페를 들리고 오는 극장입니다. 약간 작은 공원 같이 또 되어 있고, 네, 그대로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오랜만에 또 오니 반갑네요. 언제 여기서 제 작품을 상영하는 날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대로네요. 꼭 가는 큐브릭. 헤어질 결심이 상영했었네요. 너무 이쁘게 잘 정리해놨죠. 그래서 여기 올 때마다 되게 놀라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엄청나게 크거나 넓은 공간이 아닌데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너무 잘 해놔서 올 때마다 되게 많이 찾아보고 뭐 음반도 팔고. 우와, 한국 작품들 이렇게 또 바로바로 나왔네요. 제가 엄청 좋아하는 두 영화입니다. 둘 다 박보성님 주연이네요. 진혜림님도 나오고요. 바로 큐브릭 옆에 붙어있는 카페입니다. 그러니까 큐브릭 카페인거죠. 여기는 또 이제 책도 팔고 구경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여기 보면 이제 영화와 관련된 이런 책자들을 팔고 있어서 참 좋아요. 이런 공간 너무 부럽네요. 오랜만에 오니까 너무 좋네요. 엠플러스라는 곳에 왔습니다. 엠플러스라는 곳은 저도 오늘 처음 왔는데, 야, 여기서 다 보입니다. 장관이, 와, 날씨만 좀 더 맑았으면 끝내줬을 것 같아요. 꼭 한번 오세요. 어떻게 센트럴이 이렇게 한 번에 다 보이냐. 끝내주네요. 멧돼지를 봤어요. 신기하다. 비크에 왔습니다. 흘려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홍콩의 밤은 아름답네요. 이쁘죠? 한 바퀴 타고 가자. 신기하네요. 올라갑니다. 오. 와, 여기 진짜 360도 다 볼 수 있어서 좋네. 우와. 맛있어요 여러분. 근데 저녁 먹으러 가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사랑해. 사랑한다고요 여러분. 편의점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홍콩을 항상 사는 약이 여기입니다.
취했을 때 먹을 겁니다. 으하하. 무슨 맛일까? 먹어보겠습니다. 지금 7시 반인데 그래도 호텔방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밖에 좀 걸어다니려고요. 네. 괜히 지나가다가 둘러서 한번 구경을 해봅니다. 나도 농구 잘하고 싶다. 근데 농구 못해요. 이게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좋네. 근처에 원스시라고 있었는데 없어졌네. 없어진 것 같아요. 다른 게 제가 진짜 그 해피밸리에서 자주 가는 그 딤섬집이 있었는데 장구경님께서 자주 가는. 근데 그것도 폐업했다고 뜨더라고요. 아, 너무 아쉬워요. 분들은 밤에도 열심히 운동하시네요. 어, 멋져요. 우와. 아, 해피밸리도 너무 오랜만이다. 맞아, 여기서도 뭐 16품 구경하고 막 그랬었던 기억이 나네요. 살짝 올라가 볼까? 홍콩 사실 뭐 지리에 대해서는 진짜 전혀 모르지만 만약에 내가 홍콩에 살면은 어디 위치에서 살면 좋을까 이거를 생각했을 때 해피밸리 쪽에 있는 숙소에서 두 번 묵었었는데 이 거리가 그냥 조용하고 아늑하고 살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트렌 타고 결국엔 왔네. 몇 시야? 아, 10시 좀 넘은 것 같아요. 여기는 쭉 이렇게 언덕입니다. 언덕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어, 집들이 이렇게 쭉 있네요. 싸게 나온 집 없나요, 어디? 저렇게 택시가 요즘 바뀌었어. 영국의 그 블랙캡 같이. 그러니까 좀 더 타기 편할 것 같네요. 네. 귀여운 강아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그냥 쭉 한 바퀴 돌아야 되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내려갑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햄햄햄. 택시 타야 되는데 굳굳이 걸어가고 있다. 밑에서 타야지. 왜 깜빡깜빡 될까? 큰 길까지만 걷겠습니다. 아까 오다가 찍은. 이야. 우와. 와, 너무 좋다. 잔디가 뽀송뽀송할 것 같아요. 어? 다 막혀있네. 어머나, 다시 돌아가야 돼. 돌아가. 오마이갓. 여러분, 방금 가던 방향에 맞았어요. 어, 숙소까지 여기서 걸어서 20분 거리라는데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지금은 10시 반이 넘었습니다. 11시 안에는 오겠네요. 가자. 아, 아까 트램 타고 지나갔던 거리네요. 맞아, 아까 돌아가면서 케밥 먹으려고 했었는데 갈등된다. 아, 케밥. 케밥 먹어야 되는데 아, 내일 아침 일찍부터 일정이 있어가지고. 아, 다음 기회에 먹겠습니다. 아, 결국엔 걸어서 왔습니다, 여러분. 완차이를 한 바퀴 돌고 해피밸리까지 갔다 이렇게 숙소로 오게 되었습니다. 하, 좋네요. 뭐야, 문 닫혔어. 정문으로 가야 되나? 오마이갓. 문 닫은 거 아니죠? 우와. 들어가는 뒷문을 잠궈 놓아서 정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숙소에 잘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럼 저는 씻고 뻗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믿기지가 않네요. 이렇게 또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모범 택시를 봐주시고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저를 반겨주셔서 진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이렇게 또 모범 택시2 홍보로 홍콩에 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또 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 결국 먹으러 왔습니다. 믹스를 시켜봤습니다. 어제 밤에 완차이 지역 돌아다녔었는데 커피집을 못 가서, 그래서 오늘 일정이 좀 일찍 끝나가지고 남는 시간에 나와봤습니다. 케밥은 여기서 먹고 갈 거예요. 오, 먹고 있습니다. 맛있다. 매력이 있다. 홍콩에 사는 사람들은 꼭 한번 왜 먹어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지점이 많은 이유를 알겠어요. 와, 깔끔하다. 아, 여기가 왜 지점이 많은지 알겠어. 지점 표시 포장도 너무 좋고, 하나 먹고 지금 다른 것도 이제 가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참고 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싸주면은 진짜 너무 좋죠. 이래서 성공하는구나. 헤네시 로드를 가고 있습니다. 귀엽다. 안녕 팬더야.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사야겠다. 먹고 싶어요. 추천받아서 샀습니다. 우와, 이쁜 상점이다. 커피 마시고 와서 구경하겠습니다. 여기 잘 온 것 같아. 오, 좋은데요, 여기 이 동네? 여기 왔어요. 여기 너무 좋네. 여기가 선스트리트입니다. 벤치가 여기 쭉 있는데 전 여기 앉아보겠습니다.
제가 뭐 시켰냐면요. 따라옹. 맛있겠죠? 피콜로 참 너무 귀엽다. 여러분, 와, 여기 미쳤어요. 피콜로 솔직히 잘하기 되게 어려운데 너무 맛있다. 잔도 너무 귀엽고. 야, 빵도 먹어봐야지. 맛있다. 추천드리겠습니다. 아, 이 시간에서 오기 너무 잘했다. 이 빌딩 숲 사이에 이렇게 작은 거리가 형성되어 있는 게, 아, 오늘 그 통역해주신 분께서 여기를 추천을 해주셨는데, 오늘 다행히 일정이 좀 일찍 끝나서 볼 수 있어서 좋네요. 사실 피곤했지만 여행와서는 피곤한 거를 저는 무시하거든요. 무조건 나가서 돌아다녀야 한다 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아, 먹고 저기 상점 둘러보겠습니다. 너무 귀여워. 이렇게 팔겠네. 모자를 하나 골랐어요. 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자는 어때요? 다크사이드래요. 웃기지 않나요? 모자는 전혀 그렇게 안 생겼는데. 모자 사갖고 갑니다. 티셔츠도 사고 싶었는데 이거는 여자 사이즈라서 없었어요. 잘 쓰겠습니다. 야, 이 거리는 진짜 멋지다. 와, 여기 진짜 시간 내서 오기 잘했어. 좋다. 또 완차이 지역에서 또 좋은 동네를 알고 가네요. 마지막 점심을 먹으러 왔습니다. 땅콩 토스트. 이거는 버터. 너무 맛있다. 미쳤어. 당나귀를 먹겠습니다. 우와. 잘 먹겠습니다. 무관도 반장님이신데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피콜로 시켰습니다. 했어요. 온도가 살짝 좀 높지만 그래도 맛있어요. 맛있어서 커피를 사보겠습니다. 원두를요. 차들이 이렇게 또 번호판이 각자 유니크하게 되어 있는데 맞춤 제작이 되는 거래요. 우와. 번호는 나라에서 지정해 주는 건데 노란색, 하얀색도 관계없다고 하고. 재밌네요. 이 차량도 튀어나왔네. 양각이네.